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자유 시민 그리고 애국 당원 여러분, 지난 3일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태극기 후보로 나가신 두 명의 후보자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후원해준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차분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태극기를 들고 매주 우리가 광장으로 나온 초심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당대표 대도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서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로 봅니다. 맞아요. 국민들은 집권 세력에게는 경고가 담긴 노란불을 보여주었고 제야당에게는 제대로 하라는 격려와 함께 해처리를 보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태극기 시민들의 메시지가 아주 절묘하게 잘 반영된 선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아주 미미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실망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에서 표와 의석수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정치학 박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해석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숫자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 후보가 출마한 창원 상선의 경우 성산이죠. 성산의 경우 당선인 후보가 504표 차이로 이겼죠. 처음에는 503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임번호가 한때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득표가 51.6%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분도 할 수 없고 유권자로 볼 수 없는 묘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니 100%가 되지 왜 100%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당락을 가는 504표 중에 503표까지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504번째 표가 태극기 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태극기 표가 창원 성산에서 한 표 한 표 한 표가 반영되어서 그것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으니 이거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한 표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태극기 시민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애국 국민과 태극기 자유 시민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택을 한 국민들, 시민들과는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로지 초심대로 처음 태극기를 들고 난 그 마음 그대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나갑시다. 냉소와 조속 시련 속에서 이 태극기와 함께
태극기 인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먼 훗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너 정말 애썼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